안녕하십니까. 저는 주나마걸입니다.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가 아파서 마리사에서 3일 동안 수피가루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. 힘들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마리사에서 돌아왔고 아프시던 아버지는 원래 돌아가셨습니다. 이제 저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봐야 합니다. 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해주고 합격했습니다. 비록 어리지만 비록 여자이지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어린애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